아버님 날벼락. 진짜 뭐 날벼락 따로 없지. 어? 왜 그러는 거요? 저 죽여주세요. 왜 그러냐고? 아니 저 죽여주라. 아유. 왜? 나 죽여줘. 갑자기 왜? 죽여줘. 너 왜 그러냐고? 아니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해. 왜 왜? 왜 그러냐고? 어머나 특이야. 뭐야? 어머나 특이야. 뭐야? 그냥 쪼으세요. 아니 왜? 그냥 죽고 싶다고. 근데 왜 죽고 싶은데 우리한테 죽여달라고 하는 건데. 아유. 근데 형들.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 너무. 아이고. 그만해. 더 때려. 그만해. 어머. 그만하고 있어. 더 때려. 그만해. 아이고. 아, 어떡해. 왜 그러냐, 너? 어? 뭐가 문제인데? 문제 없어. 너 뭐 협박해? 협박 아니야. 왜 죽고 싶은데? 저는 쓸데없을 거야. 아, 이렇게 같이 살고 그래. 밥 먹고 자고 이게 쓸데 있는 거지. 뭐 그게 쓸데없는 거야, 그게? 네. 아, 외로운가 왜? 보다만. 아빠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위해서 돈을 벌고 그러죠? 응. 근데 저는 엄마 아빠한테 피해주고 그다음 이렇게 소리 지르고 때리고 네, 그러니까 저는 필요 없다고요. 어떡해. 진짜 엄마 아빠 폐부를 찌르는 말들만 하네. 네, 그러니까 저는 필요 없다고요. 왜 그걸 네가 정해?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한데. 전 쓰레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전 쓰레기예요. 세상에 제가 제일 필요 없는 사람인 거예요. 너 잠깐의 속상한 마음 항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라고. 소나기처럼. 응?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기로 했잖아. 아빠 엄마가. 저 생각에는 엄마 아빠는 지금 거짓말 치고 있고 지금 저는 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신뢰가 없어요. 사랑에 대한. 아유 어떡함 좋아.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렇게 좀 슬퍼요. 그리고 아까도 따박따박 아빠한테 봐요. 아빠는 나가서 돈을 버시죠. 나는 쓸모가 없는 인간. 따박따박 말해서 쎄 보이지만 얼굴에 슬픔이 가득해요. 절규 같아.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짐승만도 못한 인간인지를 애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마음 안에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 차 있거든요. 전 쓰레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전 쓰레기예요. 세상에 제가 제일 필요 없는 사람일걸요? 아니 그거 양현이. 그러니까 엄마 이 금쪽이가 느끼는 마음의 고통의 깊이가 깊은 아이예요. 근데 엄마가 얕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깊게 아유 그래도 말썽도 부리지만 아유 이쁘지 이렇게 하는 거와 야 너 관심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지. 이게 깊이가 얕다. 근데 얘가 그럴 때 모르지. 죽고 싶을 정도의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야 우리 엄마는 이거를 이렇게 그냥 가변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인 거야. 물론 수정해야 될 행동 많아요. 지금 문제 수위 높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마음이 뻥 뚫려 있어요. 이거를 메꾸지 않은 상태에서 수위가 높은 문제 행동 야 하지마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